코로나 바이러스는 나름 잘 흘러가던 세상에 이변을 낳았다. 세계 각지에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매체는 시종일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형에 집중하여 공포를 담은 또 공포를 낳는 뉴스를 쏟아내었다. 모임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뉴스에도 또다시 새로운 전파자들은 나타났고 동시에 수많은 영웅이 재조명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는 현상을 보며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분노하였다. 각국이 서로를 비웃고 자국의 조치가 낫다는 자만에 찬 목소리를 흘려냈다. 반일 감정에 기반을 두던 이 시국에 라는 농담은 각 개인이 누리던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아쉬움을 덮는 뚜껑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에 숨어있던 분노와 불신을 표면으로 끌어내었고 세상의 사람들은 누리던 자유와 권리에 제동을 걸었다. 그럼에도 나라는 개인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물론 사소한 부분의 변화는 존재하였다. 외출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줄었고 외출 시에는 언제나 마스크가 얼굴의 반을 가리게 되었다. 단골 오락시설은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종국에는 문을 닫기도 하였다. 병원, 식당, 학교를 가리지 않고 손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는 등 기존에 없던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래도 의무와 권리는 불가분이라는 생각으로 참아냈으나 그 의무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몇몇 전파자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을 하고 그들을 공공연히 비판하며 농담거리로 삼았다. 그러나 지인들은 나의 이런 변화를 공감하면서도 달가워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개별 사건의 성패의 가능성을 이전 과정의 실패에서 찾는 도박사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다. 이 상황에 논리적 오류를 대입하는 것은 개념의 오남용이지만 굳이 적용하자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국가적 재앙에서 무사했던 나라는 개인은 더욱 조심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택했다. 반복적으로 대형 전파자가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도 나는 지키라는 것만 지키면 나는 괜찮다 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바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외출이 억제되는 문화가 되어가며 모임과 만남의 장은 소리 없이 시끄러운 단톡방과 SNS가 대체했다. 한 가지 아쉬운 변화가 있다면 언제 밥 한 끼 하자 라는 대화의 종결 선언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이라는 수식어구가 붙었다는 점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요하지 않는 기약 없는 약속에 불과하던 말이 사회적 책임과 서로의 안위를 위한 말이 된 것이다. 그 덕에 나는 더욱더 망설임 없이 밥 한 끼 하자며 대화를 끝낼 수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혼란은 대한민국의 학생, 취준생을 가리지 않고 생각보다 강력했다. 그리고 취준생이었던 나에게도 다른 길을 생각하게 할 변화의 위기를 가져왔다. 그런 와중에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소송에 나오는 문지기와 농부의 이야기에 대한 그저 기다리며 할 일 하면서 살라는 해석은 내가 변화하여 요제프 카와 같은 문제에 마주치지 않도록 지탱해 주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는 회의적이고 여전히 등장하는 대형 전파자 및 역학조사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코로나와의 싸움은 생각보다 더욱 길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라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저 관심도 없다는 듯 살아가는 나를 의아해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냥 당연하게 사회 속에 숨쉬고 있다. 노자의 상선약수, 수선리, 만무리부쟁, 추중인지소악, 고기어도 라는 가르침을 제일 좋아한다. 이를 쉽게 풀면 만물의 이로움을 주되 다투지 않고 남들이 꺼리는 곳에 먼저 가 있는 물과 같은 삶이 좋은 삶이라는 뜻이다. 사회는 하나의 강줄기와 같다. 그리고 그 강줄기에는 수많은 존재가 함께 흐르고 있다. 그중 분명 물과 같은 사람은 존재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흙더미가 강줄기를 바꾸고 일부를 막아버렸다고 보이는 곳도 있다. 또 쏟아진 흙더미에 희생된 강의 일부가 있다. 그럼에도 이 강줄기를 살리는 것은 결국 물이다. 바뀐 강줄기가 변함없이 흐르고
막힌 곳을 뚫어내 다시 흐르고 희생된 일부를 기억하고 새로운 일부가 생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담담히 주어진 의무에 순응하며 변치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물이 되고 동시에 물을 마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긴 싸움이 끝나는 날 우리가 되찾을 강줄기를 따라 다투지 않고 흐를 것이다. 죽어있는 밤 깊은 잠에 빠진 보이지 않는 두 눈에도 당신의 아름답고 안개 같은 환영이 보이는데 생동하는 낮 당신을 보게 되면 내 두 눈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모든 낮은 밤이다. 당신을 보기 전까지는. 모든 밤은 낮이다. 꿈이 당신을 비춰주면. 패스트가 세상을 덮쳐버린 중세의 영국, 모든 극장은 폐쇄되었고 연극인들은 무대를 잃었습니다. 셰익스피어 또한 예외일 수 없었고 그는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서사시와 서정시를 창작한 바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네트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43번 소네트를 보면 감각적인 언어로 풀어낸 사랑의 노래 같지만 패스트의 시대에 그가 간절히 더 원했을 극장의 부활에 대한 열망과 연극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패스트의 시대, 셰익스피어가 소네트에 담아낸 연극에 대한 사랑은 코로나로 인해 다시 위기를 맞이한 2020년 극장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공연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함으로써 완성되는 예술입니다. 하지만 시공간의 공유라는 공연의 미학이 위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연은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었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극장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를 말이죠. 관객이 없는 극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소통의 주체인 관객이 사라진 공연은 그 미학을 상실하는 것일까요? 소통의 주체가 사라진 소통의 장은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관객이 없는 극장에 대해 이와 같은 회의적인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관객의 수와 공연의 흥행 성공 여부로 그 공연의 존재 가치를 평가할 수 없듯이 코로나로 인해 관객을 잃어버린 오늘의 극장 또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관객은 없지만 극장은 극장 너머의 관객, 그리고 사회와 어떻게 자신을 연결시키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은 관객들이 돌아올 앞으로의 극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을 덮쳐버린 팬데믹은 극장에게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이 더욱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탐색과 토론, 성찰의 시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극장을 향한 관객들의 발걸음은 멈춰버렸지만 극장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은 온라인을 통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야기가 끊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던 극장은 온라인 공연 생중계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극장의 새로운 이야기 방식에 관객들은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온라인을 통해 팬데믹의 시대에도 극장을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의 극장 공간 확장은 어쩌면 모빌리티 총량의 법칙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물리적 이동 없이도 다른 공간과의 연결이 가능해진 시대에 결집과 이동을 중심으로 존재해온 극장 또한 기존의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공간의 이동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온라인 공간 확장은 극장의 새로운 모빌리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온라인 중계는 기존의 극장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극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들의 연결은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극장으로도 이어져 온라인을 넘어선 오프라인 공간으로의 확장과 모빌리티 증가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빌리티의 증가는 오프라인 공간의 축소로 인해 줄어든 모빌리티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극장의 성장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패스트가 사라지고 극장에 자신의 이야기가 울려 퍼질 날을 학수고대했을 셰익스피어처럼 극장은 관객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로 극장을 가득 채울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패스트의 시대를 넘어왔듯 우리는 다시 이야기가 가득한 극장의 찬란한 나날과 마주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죽어있는 밤을 넘어 이야기와 함께 활기차게 다시 태어날 극장의 생동하는 낮을 말이죠. 캐나다 토론토에서 4년차 박사과정 중이었던 나는 3월 13일부터 갑작스럽게 찾아온 도시 전체의 락다운과 함께 집에서만 지내는 생활을 시작했다. 코로나 국면,
북미에서 민감하게 부상되는 이슈는 바로 마스크를 쓰는 행위였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동양 문화와 달리 서로 대면하며 얼굴 표정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한 서양 문화에서는 거부감이 드는 행위이니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공공연히 표출되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는 것을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로 가르며 마스크를 쓰는 아시아인들이 북미의 문화를 저해한다고 믿는 것은 사실 북미를 백인 이민자 중심의 공간으로 환원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논리였다. 이 백인 중심의 서양 문화에 대한 믿음은 마스크를 쓰는 아시아인들을 서양 문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게 하는 명분이 되었고 곧 마스크 쓴 얼굴은 코로나의 원흉으로 재현되어 인종화된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 아시아인에게 공공연히 표출되는 인종화된 혐오에 지쳐갔던 나는 결국 락다운이 시작되고 한 달 정도 후 현재의 국면이 진정될 때까지 한국에서 지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북미나 유럽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 지역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가는 것을 탐탁지 않아하는 사람들이 유학생과 교민들을 검머외, 즉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르며 꺼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토론토에서는 마스크 쓴 아시아인으로, 한국에서는 검머외로, 나라는 존재는 토론토에서도 한국에서도 사회를 위협하는 낯선 얼굴이었다. 이 타자화된 얼굴에 가해지는 혐오와 폭력에 대해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타자의 얼굴이 언어나 감정, 감각, 행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고 주체의 시각으로만 파악되는 일종의 재현물로만 전시될 때 주체가 그 얼굴에 위협과 낙인의 상징을 새기고 폭력적 실천을 행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논한다. 버틀러가 논의한 타자화된 얼굴의 재현과 관련된 폭력과 혐오는 특히 현재 물리적 이동성이 현저히 제한되고 국경, 인종, 내 외국인 간 경계가 강화되며 실제 대면이 아닌 온라인 속 화면을 통한 얼굴의 재현으로만 서로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한 함의를 가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동성이 제한되는 인모빌리티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 경계의 강화를 완화시키고 타인과 제대로 마주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얼굴로만 남아 서로를 혐오하는 파괴적인 관계 맺음의 방식을 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타자와 나라는 대칭적 구도로 나누어질 수 없는 유한하며 취약한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음을 주제해야 한다. 토론토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의 몸이 무한하지 않으며 언제든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진 유한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자체의 유한성과 취약성은 나만의 안전이나 내 그룹만의 이득을 생각하는 이기적 개인으로는 감염을 막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를 이유로 인종과 국적 등에 기반하여 누군가를 혐오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종주의와 국가주의라는 낡은 신념이 현 팬데믹의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미래가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서는 이기적 개인이 아닌 타인의 어려움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고 배려하며 타인이라는 존재를 적극적으로 껴안고자 하는 상호 돌봄의 존재를 시민의 정의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상호 돌봄성을 기반으로 타인을 낯설므로만 위협의 얼굴로만 수렴하지 않는 인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사회의 윤리적, 실천적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본다. 저는 고등학교 코로나19가 우리 고등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과 또 그로 인해서 변화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교육의 본질로 회귀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우리 학교에 영향을 주었을 때 저는 이것이 그냥 단기간에 잠깐 끝나고 찻잔 속의 태풍처럼 넘어갈 그런 현상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2주, 3주, 그리고 4차, 5차에 걸쳐서 계약이 연기가 되면서 이것이 가져올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19가 고등학교에 준 영향을 요약을 한다면 교사의 측면과 학생의 측면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학생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학생들은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즉 학생들이 예전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스케줄과 또 주어진 교육 과정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집에서 혼자 해내야 되는 그런 엄청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학 입시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입시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그리고 자율, 봉사, 진로, 동아리로 대표되는 그런 비교과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지도해야 되는 학교 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과연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코로나는 학생들에게 자율성 그리고 자기 주도적 능력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고등학생들은 여태까지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원과 빡빡한 스케줄 그리고 주어진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은 가질 능력이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상 학교에 나왔을 때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입시라는 그 큰 벽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좌절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율성을 가진 일부 소수의 학생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학생, 즉 학업 성취도의 양극화 현상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사의 측면에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란 것은 말 그대로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동안 교육했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인데요. 똑같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그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촬영하는 그 여러 가지 기술들, 그 다음에 수업 준비부터 오프라인 수업과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즉, 교사들 스스로가 온라인 수업 준비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EBS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그대로 가져와서 올리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지금도 유튜브에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훌륭한 수업을 업로드하고 계십니다. 즉, 교사의 수업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수업이란 것도 예전에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재미없는 선생님의 수업을 그냥 내가 들어야만 하는 거니까 하고 들었던 그런 과거의 학교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수업을 유튜브에 찾아서 들으면 됩니다. 즉, 내가 배워야 하는 것들을 굳이 학교에 나가서 배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학생의 입장에서도 재미있는 수업을 들으면서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알찬 수업을 통해서 자기의 학업 성취도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확장성이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교사에 있어서도 그 질의 양극화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학교는 왜 가야 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학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모두 다 아마 질문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학교의 기능 또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주는 우리 사회의 영향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세계화, 그리고 경제의 악화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또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또 이유 없이 남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우리는 교육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터가 우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격증을 하나 더 따고 우리가 영어를 더 잘하는 것, 또 국어를 더 잘하는 것, 수학을 더 잘하는 것, 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 본질 그 자체보다는 교육이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교훈은 바로 그것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좀 더 인간다워야 하는 그런 인성을 갖춰야 합니다. 즉 수업에 있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협력 수업, 토론 수업, 토의 수업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수업을 우리가 기획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그 수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교사 주도의 수업이 아닌 학생 참여형, 또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협력적 관계, 또 소통적 관계, 그리고 마음과 마음 속에서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적인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수업, 그런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예전부터 학교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굳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이나 여러 가지 교훈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우리가 더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또 앞으로 우리가 인간성이 소외되고 노동력이 말살되는 그런 사회에서 학생들이 좀 더 자기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역량 중심 교육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학교는 앞으로 학교가 이래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답을 우리 모든 사회 그리고 모든 구성원에게 그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2020년 바로 오늘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와 혁신의 그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내에 대다수 교사와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과거에 학교에서 있었던 또 학교에서 행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 그리고 바로 제가 돼야 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돼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교사로서 제가 우리 사회의 변화가 되기 위한 하나의 미랄로서 저부터 그 노력을 스스로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